이하 씨 인터넷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막내 작가입니다. 심심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정에서 인터넷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기 그림이. 저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드라마를 못 붙였는데요. 무조건 물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 조용히 하세요. 저 판사님 오십니다. 뜨거운 박수로서 격려드립시다. 치킨 광고. 구두 계약까지 했는데 오줌 싸게라는 별명 때문에 계약이 파기됐다. 그 오줌 싸게 이후로 광고 찍으셨죠? 맥주 광고 찍으셨죠? 예. 이것만 봐도 전혀 그 문제와는 광고와는 상관이 없다. 왜 오줌 싸게라는 별명이 벌써 나간 뒤에도 광고를 찍었기 때문에 DC가 치킨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 거지. 오줌 싸게라는 별명 때문에 광고를 찍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저희는 치킨 광고를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저희 그리고 저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치킨 한 다섯 마리만 시킵시다. 시켜서 못 하겠네요. 제가 예, 예. 앉으세요. 예. 예. 그럼 좀 무거 좀 이렇게 저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있는데. 형이 지금 원고 우리 저 김성규 씨. 예예예. 예, 예. 오줌 싸게 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피해와 함께 물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습니다. 예, 향후 물질적인. 왜 웃어? 아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재판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박명수 변호사를 감치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치. 감치. 감옥으로 가세요. 법정에 있는 책상 위에 올라간 저영돈 변호사를 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냥 집다 자제하시고요. 예, 예. 다시 한번 재발하면 감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두 번이나 그런 거 말고. 이거 이쪽으로 좀 죄송합니다. 옮기다가 일어난 실수입니다. 맞았죠? 뒤에서 옮기다가 일어난 실수입니다. 실수입니다. 진짜 오해 없으시고 봐요. 이거 제대로 적어. 이건 다 이건 다 누가 실수입니다. 누가 누가 씨. 오늘 끼고 해야 될 거야, 멈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이게. 놀러 왔냐? 아, 저기 미안합니다. 얘는 지금 먹통 보고 앉았어요. 지금 먹통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현돈 씨, 정현돈 씨, 아니 제 총각 파티 할 때 저한테 한 말이 있어서 야 그래요. 총각 파티를 언제 했냐? 이거 보세요. 파티했어? 파티했어요. 왜 안 부르냐? 나도 참 파티 하고 싶었는데. 자 재용재 PD, 예. 재용재 네.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이름 똑같죠? 기러기. 똑같이 얘기하자 이거 이거 준비해온 갱입니다. 기러기 결정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저 재용기 PG 우리 저 재용기 PG 이진승이 재용기 PG 시간 뭐예요? 재용 하는 시간을 넣습니다. 인신 공격인데요? PG라니 재용기 PD 재판장님 잘 들어주세요. 원피스 입은 적 있죠? 아이고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재판장님 남자가 원피스 입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원피스 입는 게 패션이죠 패션. 이렇게 내려와서 무릎 밑으로 온 원피스. 아 그렇게까지는 않았습니다. 정준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계속 잡히질 않고 스킨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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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 입은 적 있습니까? 아니 저 잠깐만요. 원피스가 아니라 재영재 PD가 잠깐 앉아 계세요. 재영재 씨 아니잖아요. 앉아 계세요. 아니 없는 얘기라 하시지 않습니까? 아 원피스 입고 온 거 저도 맞습니다. 아니 재영재 PD 원피스 입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피스가 아니라 니트인데 좀 길었던 거죠. 내려오는 왜 그걸 그렇게 입었죠? 재영재 PD는 표현의 자유 없습니까? 패션의 자유 없어요? 아니 역전 무잖아요. 뭐든지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를 박 변호사님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증인의 심리적인 상황과 그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헛것을 볼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 패션 성향하고는 과학적인 아니 끝까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피스를 입으신 이유가 뭡니까? 원피스로 생각해서 입은 거 아니고. 예. 아, 저는 이거는 전혀 이상한 예. 무관한 질문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제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일 증인의 증언이 거짓임이 드러났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그 재판장님 보고. 아 이거 딴 걸 똑바로 붙여줬어요. 이건 재판장님 멘트지. 그래도 하시겠어요. 요거. 요즘 들어서 길 씨 그 스케줄이 어떻습니까? 12월 달은 공연이 많아서 예. 거의 꽉 차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이 많고 잘 되는데. 아니 더 잘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아니,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더 잘 될까. 12월 달만 보자는 게 아니야 앞으로. 그 욕심이죠.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만히 있다고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아 이거. 아니 우리 얘기할 때 본인이 얘기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길군이 저 평상시 저 방송하고는 너무 걱정이 오는데 노란 머리가 뭡니까? 민머리는 뭡니까? 민머리는 뭡니까? 민머리라뇨? 민머리는 왜 두 사람처럼? 어? 이 세상 최고래요. 민머리야. 나 사본 곳은 저 82회야. 뭐라고요? 82기도 아니고. 아니 82회가 82회를 봤는데. 아 아직 82회 30년 뒤에 82회랍니다. 아이씨 누구야? 아저씨라. 아저씨가 이렇게 인사하셨던 곳에. 예. 왜 인사했어요? 같이 사는 부모님이랑.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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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변호사님은 왜 여기까지입니다. 왜 부모님 분가시키셨어요? 본인이 분가 안 하셨죠. 박 변호사님 그래도 좀 조장입니다. 아니요. 부모님 저 겨울에 따뜻하시라고 평소 장글로. 아우 빠져나갑니다. 대단하십니다. 부인께서 저 뭐 다다음 달이면 이제 저 출산하시죠? 아니요 다다 다음 달입니다. 다다음 달에 출산하는 건 누굽니까? 박 변호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바로 저거 고소할 수 없습니까? 공당도 못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애들 공당도 못해요. 일일이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태몽 꿨습니까? 못 꿨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태몽 같은 거 꿨는데 꿈 살래요? 예? 어떤 종류의 꿈이었습니까? 밍크고래요. 밍크고래요? 지금 저 우리나라는 폭염이 금지되어 있어요. 오줌 묻은 반바지 네 달째 입을 수 있어요? 안 쌌어요. 그래서 싸다를 입으라는 건가요? 입을 겁니까? 빨아야죠. 싸다를 빨아야죠. 이쪽은 마찬가지예요. 쌌으니까 빨아야죠. 안 쌌어도 당연히 오는 아니죠. 안 쌌어도 다음 게 아니라 빨리 안 쌌어. 안 쌌으니까 빨아야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아, 저 아니,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싫어. 싫다니요. 한 가지만 여쭤보기 할 거라고.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보니까 이 새끼가 한 가지만 여쭤보기 할 거야. 그냥 나무 재미없다. 라면 먹어라. 얼마 전에 저 뭐 블로그에 저 블로그 쓴 얘기를 보니까 네네. 그 이효리 씨도 이인자라는 그런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인자입니다. 무하든 오늘 하면서 예 거대매기니라고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셨죠? 이해합니다. 예 소주 한잔 합시다. 끝입니까? 끝입니까? 얘기하려고 말자고 거야? 그래서 저는 네. 가수 후배들이 네. 게스트로 올 때마다 네네. 카리스마 있는 선배, 멋진 선배이고 싶은데 네네. 웃기게 해라. 네. 네가 잘하면 무슨 재미가 있냐. 네. 제가 먼저 대성이와 저에게 전에 항상 정말 이인자로서 존경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리 씨, 우리 일어납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몰아냅시다. 당할 겁니까? 몰아냅시다. 소주 한잔 합시다. 박명식, 정말 본인이 이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오. 근데. 점오. 근데. 본인은 근데. 이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TV상에서 이미지는 단지 꾸며진 이미지일 뿐 유석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누구냐. 저랑 종이랑 친해요. 원장님, 증인 위증죄로 형장의 이슬로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강하게 목욕 타월부터 마른 걸레가 젖어갖고 수북히 쌓여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 침대 아래에 침대 아래에 거기 걸레가 좀 있고 뭔가 좀 냄새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됐어! 어머니! 됐어! 엄마! 됐어! 감사합니다! 저 어머니 주말 드신 적 있어요? 친모 맞으세요? 우리 엄마 맞으세요? 어머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왜
제주도에서 내가 오줌을 안 샀어. 내 이름이 안 불러지고.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일이다. 다음 MT 때는 내가 똥을 싸겠다.